아, 여기서부터 상계사 들어갑니다. 아, 개인 2,500원에 문화재 관람료가 있습니다. 상계사와 불일폭포, 상계사를 지나서 불일폭포로 들어가는데요. 저의 올 가을에 원래의 버킷리스트였습니다. 여기 불일폭포 가는 것이. 상계사는 제가 몇 번 와봤는데 불일폭포는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늦은 이 가을에 이제 꼭 와봐야지, 더 추워지기 전에 가봐야지 하고 오늘 날씨 너무 좋은 날에 시작했습니다. 먼저 상계사 먼저 들려볼게요. 또 이렇게 예쁜 아이가 또 반겨주니 봐주고 가야지요. 입구에서 상계차까지 0.3km랍니다. 제가 여기에 휴지를 털고 있으니까 지나가시는 분이 또 장갑으로 깨끗이 닦아주셔서 감사하게 잘 읽어보네요. 국립공원이라 무엇인가, 저희가 국립공원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유화하지 않고 국유화해서 누구든지 이 자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가, 지정해 놓은 것이 국립공원 제도랍니다. 제가 여기 오면 몇 번 왔었는데 꼭 보고 가는 이 오래된 나무랍니다. 정말 나무 위에서 여러 가지 식물들이 같이 살고 있답니다. 무슨 나무게예요? 은행나무 같이 생겼죠. 아직도 예쁜 단풍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이끼가 항상 껴 있어요. 뭐 햇빛이 많이 안 든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단풍이 늦게 물들어서 아직도 이렇게 예쁘게 남아 있어요. 여기 이렇게 담에도 이끼가 많이 껴 있죠. 역사를 말해주기도 하고요, 이 담장이. 오래된 삼나무도 아주 길쭉길쭉 쭉쭉 빵빵입니다. 대나무도 아주 멋있습니다. 제 목적지는 불일폭포. 여기 상계사에서 2.4km 되네요. 오래된 목베기롱이 또 반겨주네요. 너무너무 오래된.
얘는 항상 헐벗은 것처럼 보이죠. 나뭇가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는 땅가지였을 텐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붙어서 열린목으로 자라고 있네요. 목베기롱이 특징이 이렇게 나무가 껍질이 없는 것처럼 여름꽃으로 환영받는 나무지요. 배롱나무 혹은 목베기롱이라고 합니다. 하동 쌍계사 하면 구층석탑 대표적인 대표라고 딱 보면 쌍계사 하면 이 구층석탑 딱 나옵니다. 멋있기도 한데 좀 외국풍, 외국 느낌? 그런 느낌 들어요, 저는. 태국 느낌? 뭐 그런 거. 이 탑은 고상 화상께서 인도 성지 순례를 마치고 돌아올 때 스리랑카에서 직접 모셔온 스카모니 부처님 진신사리 모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랍니다. 굉장히 큰 삼나무가 또 지켜주고 있습니다. 항상 푸르름을. 오래된 동백나무들이 또 여기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너무 예쁘죠? 단풍, 단풍 좀 보세요.
깨어지고 헤어진 역사가 여기 있네요. 용쌍계사 석등, 경상남도 유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눈앞에 오래된 문화재가 있습니다. 쌍계사 석등. 어둠도 밝혀지지만 부처님의 뜻을 밝힌다는 그런 뜻도 있답니다. 가동 쌍계사 마의 열의 자상이랍니다. 마의불은 암벽에 새긴 불상을 말하는 거랍니다. 고려시대 작품이랍니다. 가까이 가볼까요? 오늘 날씨 너무 좋아서 아지랭이가 필 정입니다. 꽃가루가 날려다니네요. 소각장? 소각장? 소각장 같아요. 대웅전 반청입니다. 굉장히 깨끗한 걸로 봐서 최근에 다시 유지 보수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쌍계사 목판 대장경. 하동 쌍계사에도 목판 대장경이 있었네요. 여기는 설명이 없습니다.
동쌍계사석등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눈앞에 오래된 문화재가 있습니다. 쌍계사석등 어둠도 밝혀주지만 부처님의 뜻을 밝힌다는 그런 뜻도 있답니다. 하동 쌍계사 마에열의 자상이랍니다. 마에불은 암벽에 새긴 불상을 말하는 거랍니다. 고려시대 작품이랍니다. 가까이 가볼까요? 오늘 날씨 너무 좋아서 아지랭이가 필 정입니다. 꽃가루가 날려다니네요. 소각장? 소각장? 소각장 같아요. 대웅전 반청입니다. 굉장히 깨끗한 걸로 봐서 최근에 다시 유지 보수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쌍계사 목판 대장이에요. 하동 쌍계사에도 목판 대장경이 있었네요. 여기는 설명이 없습니다.